저도 영화를 자주 안 보는 편인데 게을러서 안 보고요. 게을러서. 최근에 본 영화는 무슨 영화였었더라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허진호입니다. 그리고 또한 영화감독이기도 합니다. 제가 영화제 위원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이 영화제를 만든 어떤 그 전임 위원장이 있어요. 조성호 위원장이라고. 음악감독이기도 하고 저랑은 같이 영화 음악감독을 했었고 그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된 것 같습니다. 영화 보는 환경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기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운드도 굉장히 좋아졌고 큰 소리로 들었을 때 그 영화가 재밌어지고 영화들이 점점 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환경들 자체가 상업적인 영화들로 바뀌면서 그것들이 이제 예측을 하죠.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. 좋은 영화 만드세요가 덕담이었다면 대박나세요가 덕담이 된 시기로 변한 것 같고 글쎄요 뭐 영화는 어떻게 하면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을까 흥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촬영하면서 이것이 말이 되는지 영화라는 게 이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것들이 되게 주어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게 말이 되게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또 저는 찍으면서는 정서적인 느낌들이 또 중요할 때도 있고요.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. 좋은 영화가 무엇이냐라는 거는 각기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것이 그냥 조금 생각이 나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혹시 술 한잔 먹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저한테는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